자신감 넘치죠. 자, 문제가 없을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꼼꼼히 식기를 살피는 전문가. 역시 전문가의 눈빛은 달라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흠집에다 심지어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세균 측정기까지 등장을 했는데 과연 결과는요? 약 4,900 RUL. 와, 이건요 변기보다 약 6배나 높은 수치예요. 충격적이네요. 4,000인 거예요. 네. 자, 매일 사용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다른 나무 식기들도 세균 측정을 해봤는데요. 그릇의 세균은요, 10,000 RUL을 넘었고요. 뒤집개도 3,000 RUL을 가뿐히 넘었습니다. 화장실보다는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충격적이에요. 자, 반성의 설거지를 해보는데요. 자,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문님, 지금 뭘로 닦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세제로 하고 있는데요. 네, 나무 특성상 존재하는 미세한 틈 사이로 세제가 스며들 수 있어서 좋지 않다는데요. 식기를 끓이자 이렇게 세제가 새어 나옵니다. 세제가 어디에 남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형광물질을 섞은 세제로 설거지를 해봤는데요. 자, 램프를 켜자 보이는 형광물질. 자, 결과는 세 숟가락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구멍이 대단히 번복이네요. 많은 구조여서 여기에 음식물 찌꺼기 등이 끼게 되면 이러한 틈 사이로 리조푸스라든지 아스퍼질러스와 같은 종류의 곰팡이들이 많이 생장 증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 식기 어떻게 세척해야 될까요? 밀가루, 식초, 물을 1:1:4로 섞으면 훌륭한 천연 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섞어서요, 평소 설거지 하듯이 사용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천연 세제는 저희가 먹어도 되는 거라서 아주 안전하고 좋죠. 자, 건조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흠집 많은 나무 도마, 어떻게 세척해야 될까요? 식재료들로 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김장철에 잘 쓸 수 있는 굵은 소금, 그다음에 쌀뜨물, 생강 껍질하고 에탄올하고 섞어서 쓸 수 있는. 이렇게 천연 세제 삼총사가 탄생했습니다. 과연 살균력 1등은 누굴까요? 도마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10번씩 동일하게 닦아줬는데요. 그리고 각각 세균 측정을 해봤습니다. 세척 전에는 약 4,900 RUL이었던 도마, 굵은 소금과 쌀뜨물이 자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천연샘을 깨끗해진 도마 매일 사용한 만큼 청결 필수입니다. 같은 도마가 맞나 싶고요. 그러니까 떨어질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확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겨울철 나무 식기 올바르게 세척하세요.